넌 날 풋하게 만들어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all day yeah 날 풋하게 만들어 너 You are the only one for me all day yeah 인정하지 마 baby 나 이런 거 처음이야 oh yeah 아직 널 몰라도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너를 위한 노래 난 부를게 oh baby 비가 오면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 깜깜한 어둠이 오면 빛이 되어줄게 yeah. 이 밤 끝나기 전에 나 솔직히 고백할게 난 너만이 좋아 hey yeah yeah 난 너를 볼 땐 얼굴 빨개지는지 yeah. 혹시 이런 날 I got coffee night yeah yeah 어떤 느낌인지 잘 알잖아 때문에 내가 미쳐 baby yeah yeah 넌 날 그룹타게 만들어 ooh.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all day yeah 날 그룹타게 만들어 너 You are the only one for me all day yeah 넌 날 그룹타게 만들어 너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all day yeah 넌 날 넌 날 나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Oh yeah Oh yeah 왜 자꾸 건드려 내 맘을 안 그래도 너 때문에 하루가 멀대고 이 밤을 지새고 있는데 I think about you baby 지금의 내 상태를 알고 있을까 궁금해 yeah 때론 루비하게 또는 러비하게 훅 들어오지 내게 마음의 준비도 못하게 내 맘 한 구석에 나도 모르는 새 집을 만들어 나 자꾸 왔다 갔다 해 어딘가 울린 듯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oh, oh, oh. 내가 알 수 있는 건 너를 사랑하는 걸 I love you forever with you 어떤 인연이 나를 스쳐갈지 몰라도 널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oh, yeah.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을게 천천히 다가갈게 엄마 baby 넌 날 그룹타게 만들어 ooh.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all day yeah 날 그룹타게 만들어 너 You are the only one for me all day yeah 넌 날 그룹타게 만들어 너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all day yeah 넌 날 넌 날 나 You make me feel so good day oh yeah네, 우리 싱어송라이터 준앤드의 자작곡인 그루브 첫 번째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온택트 라이브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저희 클로드 아트홀에서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고급진데 우리 승준 씨 첫 번째 곡을 불러본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루브를 매일 반주 정 MR에다 부르다가 이렇게 일렉기타, 리얼 일렉기타에 네, 드럼 패드까지 같이 하는 게 처음인데 되게 신선하고 이런 공간에서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긴장된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진혁 씨. 네. 유독 오늘 땀을 많이 흘리시던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뽕끄랑 도시락 밴드에서 퍼커션 하고 있는 임진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땀을 많이 흘린 이유는요, 이렇게 고급진 데서 연주하는 게 처음이라서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긴장하다 보니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저희 또 특집이 본의 아니게 재즈 특집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리듬을 좀 강조한 오늘 곡들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 오늘 오래간만에 좀 헤어커트 좀 했습니다. 예. 깔끔하게 축하드립니다. 좀 댄디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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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저희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곡은요, 우리 보사노바 리듬이 강조가 된 우리 유재하 선배님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 꺼냈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 없는 마음을 띄웠네.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짓나요? 마주친 두 눈이 눈물 겹나요? 그런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 유재하 선배님의 우울한 편지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이 보사노바 리듬으로 곡을 연주를 해본 것 같아요. 우리 민수 씨, 네. 이제 벌써 4주 차에 들었습니다. 이제 네, 시작이 맞습니다. 반이라고 했는데 진짜 네. 시작이 아니라 정말 절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8회 차까지 저희가 공연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체 이제 끝났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너무 아쉬운데 밴드 계속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수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네. 네. 왜죠? 너무한 거 아니야? 왜죠? 아, 특정 인물 있고요?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특정 인물이 누구예요? 랄랄라. 네, 오늘은 또 정말 특별하게 우리 은경 씨가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아닌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또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 아직도 얼어있어요. 네. 아, 맨날 디지털 피아노 치다가 이거 그랜드 피아노 치니까 좀 고급스러워진 느낌 들어가지고 좀 분위기 좀 잡아봤어요. 오, 네. 고급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뽕그랑 밴드와 함께하게 된 스페셜한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시는 우리 싱어송라이터 김나영 씨 그리고 우리 보컬리스트 최수영 씨를 소개합니다. 화사해. 화사하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컬리스트 최수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음악을 들으시면서 다양한 리듬을 좀 타셨으면 하는 바람에 두 분을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온택트 라이브 참여해 보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예. 너무 좋고요. 이렇게 활동할 때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수영 씨도 저희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그 언니와 함께 또 합주를 하고 하니까 많이 배우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곡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수영 씨가 이제 준비한 곡입니다. 우리 홍조 밴드의 보조개라는 곡인데요.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좀 특별한 안무가 있더라고요. 네, 아, 네. 맞죠.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개를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하시면서 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그 안무를 혹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가사 내용 중에 나에게 빠진 보조개. 귀엽다. 같이 네. 하나, 둘. 그렇죠. 연지, 곤지. 연지, 곤지. 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빠진 보조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홍조 밴드의 보조개 수영 씨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게 살짝 다가왔지. 보조개가 이쁘다며. 근데 왜 넌 가버린 걸까. 화단하네. 참 어이가 없네. 괜찮은 척 수영 씨가 들려드린 보조개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신난다. 네, 우리 수영 씨가 보조개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인가요? 예. 사실 제가 홍조 밴드 팀원 중에 이제 저희 가빈이도 보조개가 있어서 둘 다 같은 자리에 보조개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구나. 네. 나영 누나, 나영 씨. 네. 수영 씨 노래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곡은 우리 이제 나영 씨의 노래를 들려볼 건데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올레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그런 배경이랑 그런 느꼈던 감정들을 제주어를 조금 넣어서 만들어본 그런 곡이 있어요. 그 곡을 가지고 왔어요. 노래 제목이? 걸으멍, 보멍, 들으멍입니다. 줄여서 멍멍멍입니다. 네. 이름을 너무 길게 지었어요. 저 솔직히 이거 연습하면서 계속 이름을 틀리게 지은 거예요. 뭐 보멍 거르멍 드르멍인가? 네. 드르멍 멍멍 드르멍인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쪼록 저희 준비된 거르멍, 보멍, 드르멍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나영 씨가 들려드린 보멍? 아, 걸으멍? 걸으멍? 네, 보멍? 보멍? 드르멍 이렇게 언택트로 지금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객이 없이 공연을 해보시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지금? 녹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레코딩하는 느낌? 네. 확실히 관객들이 있으면 어떤 호흡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오늘 스페셜한 게스트 보컬리스트 최수영 씨와 그리고 김나영 씨를 모셨는데요. 그 다음 곡도 저희가 좀 특별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곡 소개를 우리 나영 씨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다음 곡은 제주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감수광이라는 곡을 감수광. 가지고 왔습니다. 혜은이 씨 원곡인 감수광 우리 보컬리스트 수영 씨와 그다음에 나영 씨가 부르는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수강 들려드릴게요.
하지도 않지. 겨울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 감수감 감수감 나 어떤 어른 감수감 설운 사람 보냄심에 감수관 감수관 나 어떤 어른 감수관 설른 사람 보냄심에 가거들라 혼자 없어요. 감수관 나 어떤 어른 감수관 설른 사람 보냄심에 가거들라 네, 감수광 듣고 왔습니다. 아, 신난다. 좋죠. 네,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합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끝인가요? 아, 네. 우리 수영 씨 오늘 또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팀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해봤던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일단 먼저 어려웠던 것보다는 좀 많이 재밌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저 혼자 보컬이 아닌 또 다른 보컬 분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어려웠다기보다는 재밌기만 했던 아.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곡을 이제 들려드릴 건데 자, 우리 나영 씨 오늘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영 씨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홍조 밴드 없이 저 혼자 왔는데 그래도 약간 가빈님 일단 미안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요. 오늘 받은 이 행복을 가서 저희 가빈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무대로 여러분들이 좀 처져 있던 어깨가 좀 더 펴지고 그 다음에 좀 차가워졌던 마음이 따뜻해졌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주도의 푸른밤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밤 하늘 아래로 제주도 푸른 해가 살고 있는